간 덕분에 오늘의 당신이 있습니다. 간 덕분에 내일의 당신도 있습니다. 간 덕분에 고마운 시간들, 둘도 없는 친구지간. 당신의 간을 지켜주세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예로부터 간은 장기 중에 으뜸으로 여겨졌으며 우리 몸의 대사작용과 해독, 담즙 및 호르몬 생성 등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간은 간세포, 담관세포, 혈관세포 등 여러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암의 90% 이상이 간세포에 발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간세포암을 간암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간암은 대부분 환자에서 말기 간질환인 간경화를 동반하고 있어 치료가 쉽지 않는 난치암입니다. 간암은 침묵의암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 말기암인 경우가 많아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이 치료의 성패를 가르는 암으로 만성 간질환이 있다면 6개월에 한 번 복부 초음파 및 혈액검사를 통한 간암 감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쉴 틈 없는 일상, 피로, 음주, 스트레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침묵 속에 진행되는 간암. 간과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간암은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주 3회 이상 습관성 음주, 또는 장기간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손상 등의 만성 간질환이 가장 흔한 위험인자이며 그 가운데서도 간경화가 간암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도 주의해야 하지만 남성에서 발생 빈도가 더 높은 간암, 초기 증상이 전혀 없고 어느 정도 병이 진행 후에 나타나는 증상, 간의 침묵이 깨지는 신호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간암의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윗배의 통증과 더불어 오른쪽 배에서 덩어리가 만져지고 담즙 생성 이상으로 인해서 복부 팽만광과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유 없는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감, 눈의 흰자가 누렇게 변하는 황달과 복막 내에 복수가 차서 배가 부르는 다양한 증상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성 간질환이 있다면 이러한 증상들을 일시적인 것으로 오인하여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후에도 다른 부위에 전이되고 또다시 재발하는 대표적 난치성 암, 간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간암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가 장기적인 검사를 받는 중에 종괴가 발견되었을 때 간 CT, 간특이 조형 MRI 검사 등 영상 검사와 간암 표지자 혈액 검사를 통하여 간암을 진단하며 간혹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확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 간암은 발생한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3cm 이하의 크기가 작은 간암에 대해서는 고주파를 이용하여 간암을 치료하는 고주파 열 치료술, 간암을 직접 제거하는 간 절제술, 타인의 간을 이식하여 간 경화와 간암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간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중기 간암 치료는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치료가 대표적인데요. 여기에는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 있습니다. 흔히 색전술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는 종양과 연결된 혈관을 막고 항암제를 간암 내부에 주입하여 암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암 전이가 있거나 혈관 침범 등으로 진행이 된 말기 간암 환자에서도 과거에는 치료가 매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 새로 개발된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 치료를 통하여 생존 기간을
과거에 비해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암들과는 달리 위험군이 분명한 간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간암. 어떻게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B형 간염, C형 간염, 과도하거나 상습적인 음주, 지방 간염 등 만성 간 질환에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 한 번 복부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시행하는 간암 감시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평소 간 기능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균형 잡힌 식단, 가벼운 운동, 무엇보다 만성 간질환자는 간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술과 담배를 반드시 금하는 게 좋겠고, 약물이나 건강식품의 장기 또는 과량 복용도 간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간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군으로 간암 예방과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간 전문의와 상의하여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평생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잊지 말고 꾸준히 정기적인 간암 검사를 통해 당신의 간을 지키십시오.